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 땡겨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일단 제가 겟레드 윈미를 언제 찍었더라?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봐주셨나봐요. 다시 또 가져오면 안 되냐고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아침에 이렇게 촬영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를 리얼이다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 충분히 흡수시켜 주세요. 제가 요즘 1일 1식 중인데 한 3일째까지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우울하다 해야 되나? 내가 입고 싶은 옷들도 입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살을 조금 빼고 싶은 건데 먹는 거 참을 때는 마치 누가 나를 막 나 먹지 마! 이래가지고 안 먹는 것처럼 그런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딱 봐도 제가 잘 쓰는 걸로 보이죠? 닥터자르트 시카 페어크림. 이거 제가 좁쌀 여드름 났을 때 그냥 직원분 말 믿고 한번 써보자 했는데 좁쌀 여드름이 다 들어갔어. 그리고 이거는 바를 때 느낌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완전 좋아. 오늘 쭝아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요즘 뭔가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 제가 최근에 감기도 심하게 걸려가지고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구달 민감 안심 선크림.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광고 협찬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제가 선크림 잘못 발라도 좁쌀 여드름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뭐가 낫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선크림을 다 발라주셨으면요. 이제는 어허 뭐를 해볼 것이냐. 더 페이스샵 파워 퍼펙션 비비크림 V20 3내추럴 베이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얇게 펴발라줄게요. 저희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영상으로 올린다고 했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뭔가 예전보다 화장하면서 말하는 게 좀 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진짜 집에서 화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이러고 해요. 멍 때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뭔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음만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요즘 많이 속상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으로 저희를 알게 된 구독자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뷰러를 해줄 겁니다. 저는 완전 직모 속눈썹이기 때문에 뷰러를 꼭 해줘야 돼요. 뷰러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속눈썹 펌이랑 눈썹 반영구도 다시 했고요. 아이라인 문신도 다시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편해졌어요 뭔가. 제가 요즘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를 잘 안 봐요. 그냥 TV를 잘 안 봐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저는 유튜브만 요즘 엄청 보고 웹툰도 안 보고 쇼핑도 잘 안 하고 요즘 약간 소소한 행복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왜 오늘 영상 왜 이렇게 우울 모드지?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을 제가 요즘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다시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인생이 재미없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걸 하시면서 힐링을 하시나요? 또 이런 질문에 이런 댓글 다는 소중이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쓰여쯔아 커플의 영상을 보며 힐링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쭝아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 쭝아가 좋긴 한데 저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화목한 집안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놓치기 싫은데 쭝아랑도 매일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자고 싶고 그런 거 땡! 같이 누워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계속 붙어있고 싶은 거 24시간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10주년 때 결혼을 하기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 그날만을 기다리려고요.
뷰러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섀도우. 아, 아니다. 섀도우 아니다. 섀도우 아니에요. 눈썹. 눈썹 다 그려져 있는데 뭘 그리냐고요? 한쪽 끝에는 파우더 처리가 돼 있고, 여기는 그거 펜슬로 되어 있는 건데, 친구가 준 건데, 잘 쓰고 있어요. 여기 눈썹 앞머리에 색을 좀 칠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고, 반대편도. 제가 예전부터 연우진님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배우 연우진님. SNS를 잘 안 하시가지고 좀 속상해요. SNS 하시면 좋을 텐데.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네. 아! 이거는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N01 밝은 색깔로 눈썹 탈을 염색해줄게요. 저희가 평소에 올렸던 일상 영상, 먹방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해주셨는데 요즘 본의 아니게 먹방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먹방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솔직히 지금은 저요 다 하고 싶어요. 배고프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섀도우. 이거 진짜 편해요. 남자친구 집 올 때마다 맨날 쓰는 건데 I'm Mimi, I'm Mad Cube 003 All About Pink 섀도우 4개 들어가 있고 볼터치도 있는데 볼터치는 사실 안 쓰고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색상이랑 이거 쓰거든요. 두 번째 색상을 먼저 붙여서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아, 이번 겟레디임이 재미없어서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봐주시겠죠? 옛날에 메이크업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보고 눈두덩이 이렇게 넓게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짙은 와인 색깔로 끝쪽을 이렇게. 아, 그래도 오랜만에 쭝이랑 데이트하니까 기분 너무 좋다. 저 다이어트 성공하면 아주 이쁜 비키니 입고 풀빌라 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깜짝으로 보여드리는 게 소원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브러쉬로 브라운 색깔 이렇게 한 다음에 언더에 채워줄게요. 배에서 꾸룩 소리 나. 이거 새로 산 건데요, 어저께. 키스미 마스카라 새로 샀는데 한번 사용해볼게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랙보다 브라운이 좋더라고요. 아이라이너도 그렇고 마스카라도 그렇고. 컬이 죽지 않네요. 마음에 들어. 좋아. 제가 요즘 또 잘 쓰는 언더 펄.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3C 아이 스위치. 언더에다가 눈물 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발라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눈밑 펄이랑 볼터치 바르는 거 제일 좋아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반대편도. 어머, 화장 좀 괜찮은데? 쉐딩. 쉐딩은 이건 너무 유명하죠? 바이 아니구나. 아, 맞다. 토콜 포스 쿨풀 매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이거 그냥 전 막 섞어서 털어준 다음에 좋아. 제가 아까 비비로 연하게 피부를 커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 번 더 커버를 제대로 해줄 거예요. 오, 좋아. 완전 좋아. 제가 저번에 친구 찬스로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고 왔거든요. 와, 멀리서 봤는데도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쓴다는 이 킬커버 앰플 쿠션으로 커버가 덜 된 곳을 커버해줄게요. 볼에 붉은 게 있어서 컨실러 조금 해줄게요. 루나 컨실러. 어제 제가 여드름을 짜가지고 붉은 기가 좀 남아있어서 이걸로 좀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남았던 브러쉬 한 번 더 쓸어줄게요. 정신없는 메이크업. 짜자자잔 짜자잔. 오늘 너무 아무 말 대잔치만 한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러는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저랑 쭝아 혈액형에 대해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O형이고 쭝은 B형입니다. 찰떡궁합 커플이라고 보시면 되죠. 볼터치. 이거 너무 예뻐요. 릴리 바이 레드 러브 빔 체크 01 수줍빔. 저번에 남동생 앞에서 화장을 했는데 볼터치 하는 부분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나 왜 이렇게 하고 볼터치를 해?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제가 봐도 웃기네요. 벌써 40분이 넘어가네. 별로 말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왜 그랬지? 입술은 페리페라 잉크 더 젤라또.
마음에 들어요. 맥 루비우. 어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머리 말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짠!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머리 고데기를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아, 이따 뭐 먹지?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저는 닭발? 제가 닭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머리 고데기도 써. 좋아, 좋아. 영상에서 소야가 좋아, 좋아를 몇 번을 했는지 맞춰주세요. 반지를 껴주세요. 가플리. 한쪽은 달, 한쪽은 별 모양.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제가 좋아하는 귀돌이를 할 거예요. 뚜루루. 딴딴딴. 어머머. 온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말 재밌게 영상 찍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소중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